크리에이티브 트위치션들 텔러입니다. 오늘 해볼 게임은 쿠키 이라는 게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해볼 컨텐츠는 뭐냐? 제가 어릴 때 엄청 좋아했던 쿠키가 있어요. 그것의 이름은 기마쿠키 하려고 남겨두었지요. 이거 한번 해봤는데 얘가 뭐냐 했더니 보시면은 일정 시간마다 바이크를 타고 질주하는 캐릭터 새끼거든요? 얘도 좀 속도예요, 속도. 근데 안 그래도 얘랑 그 제가 저번에 뽑아놨던 보물이랑 써보니까 상당히 재밌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.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자, 얘도 얘인데 사실 펫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? 바로 키위새 이 친구인데 보니까 펫이 아직 없어요.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?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집사 유령 그 유령 뽑으려고 지랄했었던 적이 있거든요. 근데 어차피 그때는 내가 이거만 존나 했는데 그러니까 좀 그렇더라고. 그래가지고 오늘은 현질을 해가지고 이것들을 일단은 업그레이드를 어느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뽑기를 해서 한번 그 키위새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한 다이아 천 개를 이미 꼬라박아서 새로운 걸 뽑았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, 키위새가.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현질 한번 할게요. 오늘 벌써 30만원째야. 20인가? 20이야. 20만원짜리 한번 써보겠습니다. 일단은 이거 현질을 해서 잠시 후. 자, 이 정도면 솔직히 이제 뽑힐만 할 것 같지 않습니까? 뽑힐 것 같은 느낌. 쉣! 일단 10개 정도만 뽑아봅시다. 잠시 후. 세 번만 더. 딱 세 번만. 잠시 후. 안 해. 안 하고 뭐 할 거냐면은 한 번만 더 해. 마음 편하게, 마음 편하게. 마음 편하게 먹고. 아, 좋아. 11분의 1. 만렙이야, 만렙이야. 슬슬 나오죠? 키위새 빠라랑. 씨발. 자, 이제 슬슬 나오죠, 키위새. 자, 키위새 빠라랑. 와! 사면! 야, 잠깐만. 아니, 뉴가 이제 나올 게 있냐? 잠깐만. 이벤트 제외하고. 와! 장난하나, 지금! 와! 이거 하나 뽑으려고 했는데, 이거 빼고 다 나왔어, 지금! 개 짜증나네? 빨리 나와, 그냥! 아, 그래도 이제 10번 안에 나오자. 혀 뽑아버리고 싶네? 아! 그만 나와! 드디어 나왔다. 자, 한번 해봅시다. 내가 아까 모이로 돌렸을 때 굉장히 괜찮았지만 키위새 없이 그 다른 걸로 했거든요. 근데 이번에 뭐야, 두 개 샀어. 어차피 써야 돼. 어차피 써야 돼요. 괜찮습니다. 시펄. 아, 그리고 이거 속도이기 때문에 뭘로 할까? 나 레몬맛 할래. 레몬맛이 재밌어. 오케이, 이거에 난 이렇게 쓸래. 오늘도 이거 새거 3개. 아니다 이렇게 하고 갑시다. 좋아, 이렇게 해놓고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거 속도 기본 속도 17% 갑시다. 자,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초스피드 키위맛 쿠키 렛츠 기릿. 오, 좋아. 좋아 느낌 좋아. 오케이, 커졌고. 오, 존나 와, 야, 존나 빨리 왔어 여기까지. 일단은 붕붕붕 아기 자동차 비켜나세요. 자, 달려 이거 왜 먹어? 오케이 점수 레전드. 나쁘지 않아. 오케이 커졌고. 붕붕붕 아기 자동차 나이스. 뭔가 이거 해야지 빨리 날아가. 알았어요? 얍! 오케이, 거대화하면서 빨라지죠? 좋아. 붕붕붕붕 좋아. 아, 이거 쾌감 쩔어. 짜! 아, 이 부스트랑 붕붕붕 방귀 부스터 할 때 장난 아니죠? 키 먹어가지고 방귀 냄새 독하죠? 오케이, 이거 됐고. 오, 점수 달달한데? 오케이, 또 달린다 존나 빨라. 좋았어. 레몬이 더 좋다고? 아니야, 내가 더 좋아. 달려? 야, 그래도 이 기왕이면 뽑았는데 한번 써봐야 하지 않겠니? 이 점수만 노리는 녀석들 아주 좀 그래.
그 기분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. 급발진, 급발진 메타네, 급발진 메타. 좋아, 저 달리면은, 자, 달리면서 커지면서, 야, 하면서 뻥, 뻥, 뻥. 좋아, 뻥. 한 번 더, 뻥. 좋았어. 급발진, 렛츠기잇. 자, 또 이제 변신, 변신, 나. 자, 한 번 더, 한 번 더, 뿅, 뻥. 자, 더, 오, 존나 빨라! 존나 빨라, 빨라! 좋아, 좋아. 내려갔다가, 점프했다가, 기다렸다가, 슝, 슝. 오케이, 오케이. 좋아, 커지고, 오, 점수 달달하고, 칼에 있어. 오, 오이 같아. 오이, 오이. 믿고! 있었다고, 이제 병신! 나이스! 뻥! 좋아! 달려 위로 올라가 천상계 나이스 오 존나 빨라 가운데를 유지해 진영을 유지해 오케이 좋아 야 너무 빠르다 오 너무 빠르다 씨 와 너무 빠르다 속도 주체할 수 있어 어 이건 주체할 수 있어 왜 돌진이니까 그리고 커지니까 그리고 바이크 타니까 돌진과 오 오토바이와 거대와의 삼중첩 멈출지를 모르는 남자 어? 다른 거는 멈추는데 이거 멈추지를 않네 미쳤고 어? 와 잠깐만 조심 그거 주겠죠? 야 점수 괜찮게 나오는데 아싸 이거 나올 때마다 마음 편해 어 어디서 잠깐만 어딨어 마우스 아니 마우스가 안 보였어 참 아 마우스가 안 보였어 아니 이 마우스 포인트가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치워놨단 말이야 야 그래도 하나로 3천만 점이면 괜찮은데? 다시 해야 한다고요? 안 할 건데요? 내가 왜 다시 해? 한 번도 안 받았어 난 그것만으로 마음에 들어 다른 데서 달려야지 에피소드 2에서 달려보자 한번 야 근데 원래 딴 거 들으려고 했는데 키회세가 괜찮네 레몬 뽕맛을 안 봐서 그래 아 저 레몬 많이 달려봤어요 야 그러면은 키회세로 한 번밖에 안 달리긴 했지만 이 정도면 뽕맛을 많이 보여줬다 생각하거든 이걸로 똑같이 달려볼까? 내가 하는 조합 있거든? 이것도 그럼 이어달리기 안 쓰고 한번 해볼게 레몬을 한번 선달로 써볼게요 이걸로 한 다음에 내가 했던 게 공주의 장신구 한 다음에 보물은 세 개 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속도 이걸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근데 이거는 안 박을 자신이 없어요 이거 쓸 바에 홍차 쓴다고? 홍차는 쿨이 몇 초인데 난 쿨이 빠른 게 좋아서 그래 홍차 알파벳 생명 안 해! 30초가 어딜 비벼! 자 이걸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가자! 이게 뽕맛이 지린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지금도 속도 나쁘지 않아 멈추지 않아요? 멈추지 않아요? 자 계속 달려 안 멈춰 다시 마우스 포인트 안 치우고 있다 이번에는 오케이 자 바로 5단계 아 또 달려! 멈출 줄을 몰라요 뽀이 자, 벌써 800만점 오케이 바쁘셔 좋아 다시 불 달려 이게 기본적으로 자력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편해 오케이 또 달려 오케이 벌써 몇이야 이거 벌써 일단 1100만점이고 오케이 찌릿찌릿 짜라짜라 어 좋았어 찌릿찌릿 짜라짜라 조합 너무 좋아 부딪혔어 어떡하긴 어떡해 그냥 달리면 돼 야 잠깐만 이거 자료 없어서 위험한데? 집중해 잠깐만 이거 회복 물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집중해 오케이 일단은 이제 집중 안해도 돼 나이스 그냥 달려 이제 오케이 또 먹었고 도레미파 솔라시발 나왔고 또 달려 오케이 나이스 지렸고 또 달려 나이스 생크림 케이크 아, 위험하다 나 여기서 몇 번 부딪혔는데 항상 오씨 와 아이씨 사기 치지 마 이 새끼야 이 오케이 이거 먹었고 한번 집중 오케이 먹었고 오케이 또 씨 또 달려 오케이 생겼고 레몬도 존나 빠르다니까 안 부딪혔다 이제 곧 생긴다 여기 지옥 하나로 혼자 가겠다 일단은 아 부딪혔다 이씨
아야 못 먹어 못 먹어 이거. 야 이거 그래도 많이 왔다. 이것도 재밌다니까 이것도. 어어어. 자 일단은 시도. 아 저 못 먹었고 한번. 이거 이제 터지겠는데. 마지막 마지막. 여기까지 이랬습니다. 어. 야, 그 점수 이게 조금 더 높게 나오네. 오, 안 박았으면 이게 조금 더 높게 나오네. 괜찮다. 헬로님, 솔직히 말해보세요. 재미없죠? 저렇게 쓰는 놈들 특징. 지가 재미없어서 쓰는 놈임. 재밌다고! 지가 재미없으니까 저렇게 썼죠? 일단은 아무튼 오늘 이렇게 찌리찌리 짜라짜라 조합이랑 키위키위 카카 코코코 조합을 해봤는데요. 재밌었습니다. 난 근데 진짜 솔직히 다 필요 없고 저번에 했던 예언자만 쿠키 조합은 개심노 재미였거든? 근데 이 조합은 진짜 개꿀잼이야. 이 꽁꽁 얼린 오렌지 음료 너무 좋습니다. 아무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. 재밌었으면은 아무것도 하지 마셈.